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부활절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권세
Thank you.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주의 나라에는 참 생명 있네. 나중이 처음 되고 약한 자 강하게 가난한 영혼들 부요하게 되고 음부의 권세 주의 교회 이길 수 없네. 나중이 처음 되고 약한 자가 가게 가난한 경우에 부여하게 되고 공동의 권세 주의 교회 이길 수 없네. 생명 주님 안에 갇혀져
온전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되고 천국의 권세 주의 교회 이길 수 없네 천국의 권세 주의 교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름 찬양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이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빛도 어둠도 숨이 막혀 숨이 멎을 것만 같아 내가 왜 도대체 내가 왜 가슴이 답답해 숨이 멎을 것 같아 이런 건 아닌데 뭐가 잘못됐나 나 꿈을 찾아서 간 것뿐인데 그 길 다 다르니 홍어와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값을 당하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오. 자, 어서 내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태양이 서서히 예루살렘을 밝히려 할 즈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사흘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잠든 그 거리를 지나 무덤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안식이 또 다 지나갔소. 마리아 그 무덤 보이오. 자어서 일어나 가서 이 향유를 뿌려드립시다. 예전에 걷던 길이 하셨다 말씀대로 예수
다시 사신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능력아 우린 오늘 2000년 전 갈릴리에 살았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체포당하시고 신문받으시니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합시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승리가 이제는 우리의 것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9장 3절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는 방학합니다. 성탄 방학 일주일, 부활 방학 일주일 그러죠. 그 대신에 설이나 추석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요. 그때 다 모이고 고향에 가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창조주란 증거지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귀하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에 기초합니다. 오늘은 통합으로 모여서 PPT 그림 5장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보통 부활절하면 달걀을 주거든요. 왜? 달걀에서 부화해가지고 부활은 아니지만 부화지요. 그래서 병아리가 나온다. 그 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저 닭을 한 23개쯤 이렇게 놓으면은 암닭이 21일을 품어요. 잘 먹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계속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병아리를 다리고 다니면서 정성껏 길러요. 암닭이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놔요. 아주 모성애가 강합니다. 다 그래요. 제비도 새끼 낳고 기른 것 보면 그렇게 먹이를 물어오니라고 정신없어요. 펭귄은 어떻게 하냐? 펭귄은 남극지방의 새인데 기온이 보통 마이너스 40도 50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놓으면 알이 얼어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펭귄이 알을 지 발에다 올려놓지요. 그리고 털로 덮어요. 먹으러도 못 가요. 꼬박 새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품는 거예요. 참 눈물겨운 겁니다. 자, 알이 어떻게 새가 되느냐?
그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오니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알하고 닭은 다른 몸입니다. 그게 뭐냐, 거기 뒤에 그 적은 글씨가 있죠. 고린도서 15장.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다. 물고기는 육지에 나오면 죽어요. 짐승은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또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새는 뼈가 가벼워요. 비어 있고. 그래서 무게가 안 나니까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른 몸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곤충이에요. 나비가 알을 낳으면 저게 스스로 부화합니다. 그 다음에 애벌레로 오래 있어요. 매미 같은 것은 땅 속에서 10년, 15년 살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탈바꿈 해가지고 변화를 하지요. 나비가 되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는 염색체, DNA라고 그러죠. 예. 그게 있으니까 저것은 태어나면 제가 아버지에 따라서 하늘로 가는 나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DNA 염색체는 뭐냐? 성령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여러분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그랬죠. 고린도서 15장 49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밀알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PPT. 예수께서 말씀했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5년, 10년 돼도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희생하면 100배의 열매를 가져오는 겁니다. 씨가 너무 적어서 좀 큰 씨, 도토리, 밤을 그려봤어요. 저 씨가 나오면은 먼저 나오는 게 싹이 아니에요. 뿌리예요. 뿌리가 땅에 들어가서 뿌리발해야 되게 사는 겁니다. 먼저 생명은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잎이 피어 나오는데, 저 도토리가 크면은 상수리나무, 참나무 크지요. 수천 개의 도토리가 열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겁니다. 희생을 보여줘야 돼요. 모르니까 불평하고 안 따르는 겁니다. 희생의 사랑을 보이면 사랑 앞에는 머리 숙이고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 희생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대신 져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살고 주님의 은혜와 감동받아 살고 천국에 살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천국의 몸을 입을까? 말도 안 됩니다. 거기 성경 구절 그랬지요. 당신이 땅에 뿌리는 씨는 장래가 아닙니다. 알갱이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다른 몸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참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도토리 심는데 참나무 됐어요. 호박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씨를 심는데 파란 몸이 됐다가 노란 호박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육의 몸을 입었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새로운 몸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은 가정과 결혼입니다. 오늘 여기 결혼하신 분들, 가정은 가장 기본 언약 공동체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개인은 개인주의, 나 혼자 사는 것은 끝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서약한 겁니다. 이 서약이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결혼 안 해야 돼요.
아니 결혼 생활이 안 돼요. 결혼은 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공동에선 상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게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결혼하고도 내 취미 생활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개인이 끝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밑거름이 있어야 되고 미랄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헌신한 만큼 자녀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녀가 뭐냐? 30년 후에 나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을 30년 후에 자녀가 그대로 될 겁니다. 모습도 그렇고 삶도 그러기 쉬워요. 자녀가 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녀는 자기 분신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예요. 남자아이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안 닮았어. 쟤는 좀 다르네 그러는데 한 번은 할아버지가 애를 데리러 왔더라고. 아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닮아서 99%가 야 얘는 그랬더니 저도 말하기를 나도 원래는 어릴 때 저랬어요. 그래 크니까 좀 바꿔지더라고. 여러분 자녀가 뭡니까? 부모의 유전자 DNA 복제 복사판입니다. 자녀는 내 생명의 분신이고 내 정수가 그 아이 안에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손자 하나를 봤거든요. 이놈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놈을 놓고 나니까 나도 안 닮고 지가 뭐도 아버지도 안 닮고 갖고 누구 닮았나 연구를 했는데 요즘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지가 고조 할아버지를 닮았어. 우리 할아버지 지금은 보도 못했지. 근데 하는 형편이나 모습이나 꼬라지나 하는 것이 딱 닮았다고 해서 이야 이게 참 기묘한 일이로구나. 그냥 아니야. 뭔가 DNA가 있었어. 여러분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DNA로 여러분에 오시면 여러분 예수로 사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죠.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나는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 나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영원히 복됩니다. 여기서 얘기해놨게요. 여러분 중에 살기가 힘들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몸이 아프고 누가 못 살게 하고 그런 분은 거기 살지 말고 이사 가세요. 누가 막 옆집에서 우층에서 막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못 살게 하면 무엇하러 거기 살아? 이사가 불지. 이해가 되지요? 아프리카가 내전이 많아. 지들끼리 싸우니까 부족끼리. 그래가지고 나라가 싸우면은 전쟁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농사가 안 돼. 농사가 안 되니까 먹고 살 것이 없지. 강도가 흉흉하지. 고아가 많지. 못 살 것이 어디로 가? 잘산 나라로 가려고 그래. 거기는 안전하고 환경도 좋고 벌이도 좋고 전부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먼 대륙을 걸어와가지고 배를 타고 이태리도 가고 터키도 가고 그리스도 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로 가려고 그러지. 왜? 거기는 일하면 일당이 세니까. 너무 많이 온 게 안 받으려고 야단하잖아요. 그래서 막 물에 빠져 죽어도 가지요. 여러분 어디로 이사 갑니까? 살기 좋은 곳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주님 품 안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를 도운 자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부활. 알에서 부화했어요. 벌레에서 부화했어요. 미랄이 열매로 변화됐어요. 결혼해서 자녀들이 복사됐어요. 마지막 그림. 천사입니다. 부활입니다. 저걸 안 믿은 분이 있어요. 예수님 병 고치고 예수님이 위대하고 그거 믿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주 굉장히 전통이 있어요. 이거 믿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 성령을 믿어요. 몸된 교회를 믿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는데 점점 변신해요. 변화가 와요. 하늘에 빛이 비쳐요. 내적인 변화가 와요. 그래서 너무 빛 가운데 있고 무엇으로 세상에 희귀해도 희귀할 수 없는 순결하고 순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가 아주 반해버리죠. 예수님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습니다. 평생 여기 삽시다 그러지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옛날처럼 못 살아요. 주를 위해 살게 되고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모습이 천사의 모습, 부활의 모습, 하늘나라 계신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도 부활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살게 하실 겁니다. 그 밑에 성경구절 있죠?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산날 때는 육체가 아니야, 장가시집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천사와 함께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가 되는 겁니다. 천사의 몸을 입는 겁니다. 영의 몸을 입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아들 예수님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안 돼요. 문제가 있어도 병들었어도 형편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 있어요. 이 부활과 천국 예수님의 DNA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영접하셔야 돼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 영접하면 생명의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속 계실 겁니다. 제발 영접하세요. 주님 은혜 아래 사세요. 주님 품 안에 사세요. 주님의 평강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지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살으시고 저를 감동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이 생각나고 선한 소원이 일어나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고 선한 일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계셔서 사망 세력 없이 하시고 헛된 것 없이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영접합니다. 저희는 오셔서 영원히 계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주옵소서. 이 땅이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의 소망 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남은 여생 부활해 주 생명해 주 증인이 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다시 사심과 부활의 생명이 되심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받으시고 그들의 손길을 받으시고 남은 여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축복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옆에 분 손을 잡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천사가 오셨군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우리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오늘 부활을 추구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자, 기도할 분들 나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기도 사역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생명을 안대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으로 아버지 우리의 오심질로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의 사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불로 예수의 불로 오 주 생명 되신 주님 거룩한 부활주일에 우리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병든 심령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있다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피곤고 삶의 문제들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지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나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 증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참 소망 가진 자들이 세상의 증거자들 되어서 예수를 증거케 하시고 아버지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옷자락이라고 붙잡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싸우니 내가 구원받았다 내 믿음 때문에 나음받았다 고침받았다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약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